안녕하세요. 영상학과 1부학번 송은진입니다. 1학번 김영주입니다. 28학번 김서희입니다. 네, 12학번 최장호입니다. 93년생. 나에게 영상은 갑자기 즐거움의 시작이다. 나에게 영상학과는 실천해야 하는 곳이다. 꿈의 시발점이다. 영상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영상, 디자인, 방송, 미디어에 관련된 거는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과제가 나 많다.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디자인을 잘 하려면 뭐 그림 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쫄라맨밖에 그릴 줄 모르는데 칭찬을 받고 있어서. 영상학과만의 독특한 문화는 연기도 해볼 수 있다는 거. 사고하라, 영상하라, 이다. 촬영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강의실은 블루스크린 스튜디오이다. 여기입니다. 영상학부로서 창의력을 막 뿜뿜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강의실입니다. 2, 3, 5. 영화도 볼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굉장히 꿀방이십니다. 우리 학과를 4년 동안 잘 다니려면 정치질을 존버를 건강을 챙겨야 실천을 해야 한다. 이것저것 시키는 거 다 하고 찾아서 하면은 4년이 후딱 지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틀 모르면 따라가기 어렵다. 하지만 공부 조금만 하면은 다 할 수 있다. 어렵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으로 포토샵을 배웠고 저 요즘 칭찬받고 있고요. 네, 할 수 있다. 재능이 없어도 된다. 재능 있어도 자기가 안 하면 쓸데가 없습니다. 재능이 필요 없고 철저히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재능충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 노력을 하는 그 재능만 있으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비전은 나. 아, 이거 최장호 졸업하면 좀 어두워질 것 창창합니다. 아주, 아주 창창해. 아주 미래가 밝은 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행복하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하고 툴을 만지고 촬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근데 이런 직종을 좀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추천하고. 졸업은 어떻게 하나요? 졸업 굉장히 쉽습니다. 다들 엄살 부리는데 굉장히 쉽고 누구는 막 7, 8년씩 걸려서 졸업을 하기도 하는데 졸업 굉장히 쉽습니다. 4년만 잘해도 잘 하지 않을까요? 안녕 얘들아, 반가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들어오길 바래. 나중에 보자.